자리, 특히 이제 권력한테 정책 결정권을 가진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이야기를 못 하고 특히 그때 그 당시 그 현장의 분위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죠. 그러면서 그 거기서 옛날에도 그냥 말 잘못했다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왜냐면 이 정부의 국정 기조, 핵심 정책들이 다